안녕하십니까. 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제9회차 서기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지심경 두 번째 식이불에서 식이불이 개성으로 이르셨나니 모든 착한 업을 짓는 것 본래 변화는 환이고 모든 악한 업을 짓는 것 또한 변화는 환이라.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 바람과 같으며 변하면서 나오는 것이니 근거도 실상도 없는 것이네 해서 우리가 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러면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근거도 실상도 없는 것이네. 실상에 대해서 보는데, 실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이죠. 법. 법에는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자필멸, 회자정리 등의 묘한 이치가 다그 속에 있는 것이죠. 법은 손해도 이득도 없고, 또 잃고 없음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죠. 물은 본래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아요.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가 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진여 그 자체인데 우리는 구분을 하고 경계를 지어서 좋고 나쁨과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어서 남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번뇌를 하지요. 육조현흥 스님은 상을 보되 상을 구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공하니 법 또한 공하여 종래로 집착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오고감이다 통하고 통하니 행주자와 네 가지 위위 가운데에 항상 공적하게 있는 것이 바로 곧 열애니라 라고 했어요. 본성을 뜻하는 거죠. 본성이 바로 열애라 했어요. 허상이 실상이다. 모든 것은 허상이며 이 허상이 바로 진실한 모습의 실상이요. 즉 모든 존재는 허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진실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직지심경 세 번째 비사부불에 해당이 되는데 비사부불은 죄와 복도 머무는 바가 없도다라고 하는 전법계를 하셨죠. 비바사불 동전급 개활 비사부 부처님은 장엄급대 부처님인데 개성으로 이르셨나니 가차사대 이위신이요 신본무생 인경유라 전경양무 심영무요 죄복에 완 기역멸이라 거짓 지수화풍이 사대를 빌려 몸을 이루었고 마음은 본래 없지만 경계로 인해 생겨난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나니 죄와 복도 헛개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네. 여운 일어나니 신본 무형 탁경방생 경성역공 심경이려라라고 했어요.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으나 경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경계 본성 역시 텅 비었나니 마음과 경계가 하나의 이치로다라고 했어요. 비사부불은요. 과거불에 제세 번째 부처님이시지요. 수명이 6만 세 찰제리 종족에 태어났어요. 성은 구리하고 아버지는 선등 어머니는 칭계 무유성 발아수 밑에서 이회설법으로 13만인을 제도하였다라고 해요. 부유와 울다마의 두 제자가 있었고요. 시자는 정멸이고 아들은 묘각이었다라고 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